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손가인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사연을 적네요. 스무스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년 7월, 현대모비스 완청 사내 협력회사 HPCU 자동차 부품조립 GI 교대로 처음 아웃소싱으로 들어가 그 전에 피자 배달만 3년간 하고 처음으로 회사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인 낙하산 가는 시기였고 알바가 싸이그 속도만 잘 나오면 계약직으로 신분 상승했었죠. 저 또한 계약직 신분 상승에 19년 7월에 알바 입사해 7일 알바 후 9월까지 계약직, 그 후에 지가 없어서 3개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9년 7월에 3개월 연장이면 19년 12월까지였지만 11월에 지각 1회, 12월 달 지각 1회, 총 2회. 더 이상 연장 안 됐습니다. 그 후에 20년 1월, 1월 집에서 손가락 빨다가 현대모비스 1차 협력사 전기자동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에 입사하고 여긴 바로 계약직 1년 공고였습니다. 20년 3월부터 1년 계약이면 21년 2월까지 계약 기간인데 20년 10월에 결국 공고사직. 원래는 1년 계약이었지만 지각을 3번 정도 해서 조장이 더 이상 너랑 일 못하겠다 판단 찍고 울고불고 소장한테 빌어도 결국 안 됐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서운하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감정 가지고 있는 제 모습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병신 같네요. 한두 시간 지각이 이런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죠. 자, 20년 10월부터 인생의 개판이 된 거예요. 그 후에 안전모 쓰는 화학회사, 방진봉이 있는 2차전지 정규직, 연봉 4천 되는 곳이지만, 정규직 입사해도 결국 적성이 안 맞아 퇴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피자 배달, 다시 입문 후, 23년 11월에 그토록 원하던 현대자동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영이 일전에 방송에서 요즘에는 현대자동차 촉탁직도 들어가기 힘들다, 주유소 있다 이래서 아, 안 되는구나 생각했지만 됐네요. 결국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 생각하고 23년 11월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7개월 차고 만기가 2, 3개월까지 가능하다고는 이야기 나옵니다. 자, 7개월간 자부하지만 근태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 지각, 노 월차, 풀뜨근 상태라 연장이 잘 되는 건지 모르지만 3개월씩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유지한다면 엄청난 큰돈을 벌수 있을까? 여자친구와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명문기업이니 너무나 행복하고 완성차 제조업을 난생 처음 겪게 되었고 차를 생산 조립한다는 것 자체가 빡셀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신났습니다. 조립하는 손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직영 형님들도 너무나들 천사들이고 욕을 한 번도 한 적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고민 목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퇴사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뭐를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건 TMI일 수도 있지만 저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 일만 적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스펙도 없고 천박 가르쳐진 아니지만 그렇다고 김치 공장, 어징어 공장, 젓갈 공장은 죽어도 가기 싫거든요. 하루를 일해도 유투스, 모트라스에서 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대를 위해서라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인생을 잘못 살았으니 이제부터라도 현대자동차 다니면서 이 그룹장님 말씀대로 자기 전 짜잘한 거라도 여러 개 따놓으라고 하셔서 지금 전기기능사 공부를 32일간 진행 중입니다. 현차가 주간 2교대인 거는 당연히 아시죠? 퇴근 후 운동 1시간, 샤워 1시간, 공부 1시간, 무조건 하루 루틴입니다. 운샤공 룸틀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꿈만 야무지니까요. 이제 고민 목록입니다. 1번. 이대로 만기까지 채워서 퇴사해서 여자친구랑 같이 고향 가서 동네 피자집을 찾아서 남 밑에서 안 굽신거리고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데 부모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2번. 만기 다 채운다면 현대 엠시트, 모트라스, 위투스 등 다시 촉탁을 해서
돈으로 모을 생각도 있는데 부모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3번. 저희 꿈은 반드시 현대자동차 완성차. 지경 하늘의 별 따기라 죽어도 안 되지만 그 밑에 1차 벤더까지는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짜잘하게 여기 다니는 동안 취득을 하고 만에 하나 1차 벤더 정규직 공고가 나올 시 입사하는 게 맞을까요? 4번. 공인중개사 공부도 1년간 했지만 사정이 있어서 결국 못하고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정직 공무원도 하고 싶은데 교인직 공무원 빡대가 이들은 절대 덤비면 안 되는 겁니까? 참고로 저는 공부를 월등하게 잘하진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노트북 방송 모니터링이니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바로바로 채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연 읽으셔서 감사드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분 사연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이분 사연을 제가 마지막 봤던 게 3년 반 전이죠.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때죠. 2020년 10월에 이때 지각해가지고 일을 그만두게 된 거. 잘린 거죠. 이거 저한테 사연 보냈던 그때죠. 그때. 그때 이후로 제가 저번에 사연 못 받았거든요. 야, 이게 벌써 이렇게 됐네, 이게 벌써. 한 3년 8개월 만에 받는 거예요, 이분 사연은. 그때 이분이 어땠냐면, 그냥 몇분 지각한 게 아니라, 아예 출근 시간을 까먹어버렸어. 잠을 자가지고, 잠을 늦게 자가지고, 그 출근 시간보다 한두 시간 넘게, 예, 일어나 버렸죠. 그래서, 부인한테 가서 이제 회사에 도착을 했는데, 결국 이제 일을 못하겠다. 돌아가라고 해서, 그때 저한테 사연 보냈었죠. 근데 제가 그때 좀 뭐라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뭐, 사이클이 안 맞다 하더라도, 알람 켜놓으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든 일어나서 세수하고, 출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일을 빡세게 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고락떨어지게 잠을 잘 수 있냐. 그때 좀 제가 좀 세게 뭐라 했는데 아직도 마음 품고 계세요? 아무튼 이런저런 열심히 살았네. 촉탁직에서 일을 하시는구나. 어디라고 했죠? 아산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현대자동차 공장이 세 군데 있거든요. 전국에. 가장 유명한 울산이 있고 전북 전주 있고 그리고 아산에 있습니다. 충남 아산 세 군데 있는데 어디 촉탁직이에요? 돈은 많이 벌겠네요. 잔뜩 다 들어가니까. 가인이 지금 방송 보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보고 있으니까 질문하면 채팅 가능하다면서. 아니, 자기가 이렇게 가능하다 해놓고서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안 듣고 있는 거 같은데? 가인이 지금 방송 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분도 산만해. 아, 산만하단 말이야. 아니, 자기가 방송시간 지키게 해놓고서. 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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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송 보면. 어떡하라고. 아니, 방송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재방송 보는 게 뭐, 일하는데 지장 있습니까? 어차피 니 누군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닉네임 저거, 실명 아니잖아. 뭐, 방송 봐서 어떡하라고. 거기 공장에 직원들 많은데 혹시나 이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쓸데없는 걱정하시네. 일단 고민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자친구랑 동거하고 계시죠, 동거. 그럼 여자친구 같이 보고 있겠네. 고향이 어디예요? 두 분 다 고향. 고향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자친구랑 고향이 같습니까? 같은 지역 사람이에요? 같은 지역 사람인데 네 일자리 때문에 같이 넘어온 겁니까, 그러면?
이미지 소산된다고요. 님이 언제부터 이미지 생각했다고 그래, 이미지. 어? 님이 언제부터 이미지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별걸 다 걱정을 하시면 진짜. 충무기요? 근데 왜 피자집이에요?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피자집입니까? 그러면 지역 나왔네요. 2단계 나왔네, 충북이면. 충북이면 저세 군데는 어디랑 가까울까? 나왔네요. 충북이면 아무래도 충남이랑 가깝지 않을까? 다른 지역은 너무 멀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피자집 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피자를 좋아해서? 둘다 피자를 좋아해서? 일단 제 생각인데 1번에 비춥니다. 왜냐하면 피자집 농론하는 거 많이 못 봤습니다. 동네 피자집 같은 거는. 중국집 오래 가는 거 많이 있지만 피자집은 오래 살아남는 거못 봤습니다. 피자를 사람들이 많이 시켜 먹을 것 같지만 시켜 먹는 사람은 시켜 먹습니다, 이게.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요. 피자가 아무리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피자 장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브랜드, 뭐 프랜차이즈 하는 이상은 마진이 안 높아요, 이게. 재료비도 많이 떼이고, 뭐. 롱런요, 사실 봐야 되는데. 프랜차이즈 중에 요즘에 잘 되는 데 별로 없어, 이게. 피자에 안 시켜 먹으면 그만이잖아, 안 그래요? 생각보다 피자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게. 치킨보다 오히려 좀 니즈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자를 얼마나 많이 시켜 먹을지 몰라. 피자 비싸, 이게. 개인적으로. 피자는 한 3장 줘야 되잖아. 3만 원 넘게 줘야 되니까. 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비춥니다. 일단 장사가 힘들기도 하고,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 자영업이라니. 거기다가 뭐, 둘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일하면 못 쉽니다, 이거. 자영업하면.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장사하면 많이 싸웁니다. 안 싸우는 집이 없습니다. 부부끼리 장사해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거는 그분만 그런 거야, 그분만. 그 사람만 그런 거야. 모든 도미노 피자 사장님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50억 상가 건물 샀다는 거 50억 현금을 샀겠냐고 대출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 상가 건물 샀다고 다 유지가 되는 거 같아요? 요즘 상가 공실도 많은데? 잘 들으세요. 그 사장님도 돈이 엄청 많이 번 것도 있겠지만 무리한 것도 분명히 있어. 아니 요즘 생각해봐. 50억 상가 건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거 사람들 좋게 볼까? 오히려 약간 또라이로 볼 거. 아니, 요즘에 상가 건물 빈 건물도 많은데 차라리 이미 지어진 건물을 사든가. 50억 다 50억 자기 돈일 것 같아요? 2, 30억은 대출이야. 자본금 좀 있겠지. 근데 내가 봐도 대출 엄청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무리하는 것 같은데? 아니, 생각해봐.
건물이 왜 지었겠냐고. 자기 건물에 장사하고 싶어서 지은 것도 있지만, 다른 사업도 있잖아요. 세입자 받으려고 맞잖아. 지은 것도 있는데, 요즘에 건물 지어도 빈 건물 많아요. 엄청 많아. 좀 무리하신 것 같은데? 저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저분이 잘한 것도 있지만, 운이 좋은 것도 분명히 있어, 장사라는 게. 저분이 지금 장사 시작할 때하고 지금 본인이 할 때랑 똑같습니까, 이게? 저분은 예전에부터 쭉 한 사람이고, 님은 이제 시작한 사람이고, 똑같습니까? 같은 도미노 피자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분 돈 많잖아. 그럼 일반 자영업자하고 똑같냐고요. 다르잖아, 이게. 님은, 그 사람은 돈이 이미 많았던 사람이고, 보통 자영업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별로 없어, 이게. 그분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에요. 님은 돈이 많냐고요. 님은 그분처럼 망해도 상관없냐고요. 물려받을 거 많냐고요. 아니잖아요. 여자친구분 듣고 있죠? 둘 다 물려받을 거 많습니까? 뭐 피자집 망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아니잖아요. 피자집에서 꼬라박으면 진짜 나락하잖아 이게. 저 사람 케이스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이 망해도 상관없는 사람이야. 피자집 지금 말아먹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말아먹으면 안 되는 거야. 자영업이라는 기본적 배수의지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지금, 그리고 지금 프랜차이즈 한다고? 더 안 돼요, 더. 여자친구 잘 들으세요. 장사 꿈도 꾸지 마. 피자나 카페 같은 꿈도 꾸지 마세요. 1번 됐고요. 2번 가겠습니다. 만개 다 채운다면 현대 엔시트, 모트라스, 유니투스 등 다시 촉탁을 해서 돈으로도 모을 생각도 있는데 부모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촉탁을 가는 것보다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요? 정규직? 님이 왜 자꾸 계약직만 하려고 그래? 계약직만. 젊었을 때야 계약직 할 수 있지만 나이 먹어서는 고정적인 자리 들어가야 돼. 고정적인 자리. 왜냐? 나이 먹으면 이제 계약직도 안 받아줘. 이 모트다스 좋은 회사야. 저도 알고 있어요. MCT도 좋은 회사야. 문제는 촉탁만 해가지고 되겠냐. 촉탁은 뭐예요? 정규직 가능성이 1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애초에 계약직 못 받아놓고 계약 기간만큼만 쓰고 내보내는 거예요. 변수가 많아요, 촉탁은. 왜냐하면 일단 라인에 일이 많아야 돼. 일이 없으면 내보냅니다. 이분도 보면 지금 촉탁 제가 하고 있거든요, 현대자동차. 이것도 왜 하고 있냐 하면 내 라인에 일이 많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라인에 일이 없잖아요. 그럼 내보내는 겁니다. 이제 사용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나이 먹고 자꾸 초탁만 하니까 안 불안해요? 이제 한 자리 좀 고정적이 꿰쳐야 되잖아, 이제. 계열사 못 갑니다. 가인이 계열사 못 가요. 빡십니다. 그룹 계열사는 빡십니다. 님이 가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님 출결도 안 좋잖아, 이게. 수율도 안 좋잖아요. 거기다가 뭐 이렇다 스펙도 없잖아요. 여기는 나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다 녹인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정규직은. 그러면 우리 촉탁 지금 하는 만큼 하지만 하고 나서 있잖아요. 다음 회사에 들어간다고 친다면 이제는 내가 정부치고 오래 다니는 회사 있잖아요. 저분 사건 사고 많이 친 사람이에요, 가인님. 좀 질 나쁜 사람,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개가천선 했다고 하지만 저분 좀 유행기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검정 거시면 더 못 들어가요, 검정 거시면. 더 못 들어가. 보통 생산직 정규 지원할 때 뭘 서류를 넣냐면 고등학교 생활비록부 넣습니다. 근데 저분은 검정 거시 출신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비록부가 없어요. 졸업 안 했다 보니까. 바로 방법이 없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커트야. 여러분 생산직 지원할 때 고등학교 생기부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현대계열사는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주교 같은 거. 사건 사고 기록.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 개근한 사람도 많고. 근데 본인은 검정고시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검정고시를 보는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원자가 검정고시다.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아, 얘 학교 가서 또
사고 쳤나 보네. 잘렸나 보네. 이 생각 바로 듭니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학교에서 뭐 깽판 쳤으니까 못 다닐 것 같으니까 자퇴한 거 아니야? 아니면 퇴학했다거나. 특히 현대 계열사는 생기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현대 계열사 싹 다. 뭐 엠시트, 다이모스, 위아, 파워텍, 캐피코 다. 아니, 현대 계열사뿐만 아니라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똑같은 마인드지. 본인이 검정고시라고 말했다는 거는 나는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 제출할 수 없단 말이잖아요. 이 말이 좀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일반적으로 검정고시 나왔다고 하면 시선이 그렇지 않나? 여러 명 봐도 그렇지 않나요? 그럼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럼 본인이 검정고시 왜 봤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했다는 거잖아. 고등학교 안 나왔다는 거잖아. 요즘에 고등학교 안 나오고 힘들잖아. 맞잖아요. 고등학교 의무교육인데. 옛날보다 고등학교 다니기 더 쉽잖아요. 그냥 고등학교 기본 옵션이잖아요.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는 건 이건 뭐 변명거리밖에 안 됩니다. 사회적 시선이 그래요. 특히 남자라면, 아, 얘 분명히 또 나쁜 짓 해가지고 학교생활 좀정 못했다거나 아니면 사고 쳐가지고 자퇴했겠네. 요즘에 보면 선생님들이 자퇴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 워낙에 또 골치 아픈 일 많이 만드니까 안 보는 게속 시원하거든. 근데 그런 말은 안 믿어요. 사회에서 그런 말안 믿어. 니 만약에 어떤 사람 만나잖아요. 너 고등학교 졸업했냐 그러면, 아, 저 고등학교 자퇴하고 검정고시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학교에서 또뭐 깽판 쳤나 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나이 먹은 사람 더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나이가 찬 사람일수록 학교를 그만뒀다고 하면 이거 용납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요즘에 자퇴가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2번 촉탁직보다는 웬만한 정규직 가는 게 나아요. 제가 봐도 3번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3번이. 네, 3번이나 아니면 좀 자동차 쪽. 색안경이라기보다는요, 근데 님 하는 행동이 그래. 색안경 낄 수밖에 없는 게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3번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3번. 1차 면접뿐만 아니라 좀 괜찮은 회사 정규직 나오면 되든 안 되든 지원하는 거. 이게 제일 나아요. 1차 면접 요즘에 좀 사람도 잘안 뽑아. 1차 면접도 좀 인맥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인맥으로.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분이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보통 회사가 규모가 있으면 이제 채용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하거든. 신체 검사 하는데 이분이 몸에 문신이 있어. 문신이 이르지미라 해가지고 그몸 하나를 뒤덮는 문신이 있어. 그것 때문에 여름 돼도 이제 쿨터 신고 있단 말이야, 가리려고. 그렇사는 안 되는데요. 1차 밴더는 가능성이 있어요, 1차 밴더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충청도면 많으니까. 3번이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네요, 3번. 4번. 공인중개사 공부도 1년간 했지만 사정이 있어서 결국 못하고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촉탁직이죠.
촉탁지 입사. 근데 교조직 공무원도 하고 싶은데 교조직 공무원 빡대가이 되는 절대 덤비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님 전과 있지 않나요? 내가 알기로는 님 전과 있는 거라고 있는데 님 전과 있죠? 내가 알기로는 전과 있는 거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님 교조직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날렸거든요. 님 집행유예 있지 않나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전과 때문에 사연 받은 기억이 분명히 나거든요. 제가 이 사연을 본 적이 있어요. 교인직 공무원. 아니, 전과가 뭐 있냐고요, 전과가. 락 풀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안 뽑아요. 안 뽑는다고. 아, 저분 정말 엉뚱하네, 진짜. 요 무지하게 뽑겠다, 이 사연 올라가면. 그때도 많이 까인 걸로 기억나는데, 내 기억으로는.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집행유예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까? 여러분 집행유예 가벼운 죄입니까? 집행유예 맞잖아요. 내 기억으로는 집행유예 맞아. 한번 찾아볼게. 이건가 보네. 요거 맞네요. 찾았어. 5년 전에 보냈네요. 뭘로 집행유예 받았습니까? 뭘로? 벌금도 아닌 집행유예, 벌금도 아닌 집행유예. 집행유예 재질이 진짜 나쁜 겁니다. 원래 같으면 징역살이 해야 됩니다. 원래 같으면. 근데 판사가 한번 봐준 겁니다. 그냥 빵생활 안한 것뿐입니다. 근데 빵생활 원래 해야 되는데 판사가 초음이고 뉘우치다 보니까 한번 집행 유예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요. 교육사위가 아니 잘 들으세요. 공무원 시험을 응시를 하게 해 주는 것뿐이지 붙여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닌가세상 붙여준다냐? 그럼 공무원 난리 납니다 이거. 난리 나요. 거기다 교정직 공무원이야. 교정직 공무원이 뭐 하는 거야? 교도관 아닙니까? 범죄인들이 교화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집행유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들까, 이게? 잘 들으세요. 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게 계급사회가 뭐예요? 시험을 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런 거예요. 시험을 치게 해주는 거지 붙여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 이거 그 현직 공무원들 보면 약간 대놓을 얘긴데? 아니, 5년 전에 그 사연을 보내놓고 아직도 공무원 얘기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본인은 공무원 공부할 만한 그런 직책 수준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가 아니라, 나 진짜 뭐, 어이가 없네, 진짜. 나는, 아니, 니 집행유예 뭐 때문에 생겼어? 나 한번 찾아봅니다. 영상 돌려볼게. 잠이 확 깨네, 진짜. 2009년 11월 달에 보낸 적이 있어요, 님, 사연. 뭐 때문에 집행유예 생겼어요? 재질이 나쁜 겁니다.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요리 웬만한 거, 집행유예 안 생깁니다. 만약 이분이 전과가 있었으면 원래 집행유예가 안 나온 겁니다. 어느 정도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말로는 이제 안 본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봐.
특히 나 교정 공무원님 생각해봐. 굉장히 신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교정 공무원이면 유죄죠. 무조건 유죄죠. 유죄입니다. 무거운 유죄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이거 님 그 범죄 경력 조회해보세요. 열람은 안되는데 기록은 남아있죠. 여러분 전과조회 하면요, 전까지 해보면 나옵니다. 범죄 경력이 나와. 수사기록은요 5년 지나면 없어져요. 수사기록. 여러분 이제 전과조회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과조회라고 하면 이게 뭐가 있냐면 수사경력해보서가 있고 범죄경력해보서가 있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과는 뭐냐 하면 범죄경력해보서 상에서 뜨는 거야. 그 서류상에 뜨는 거. 그건 무조건 전과예요. 그거는 보통 벌금이에요. 벌금. 벌금 이상. 선고에는 징역 밑에요. 징역 바로 밑이에요. 징역이 가장 높죠 여러분? 징역 금고 바로 밑이야. 님이 집행유예 받았던 것 자체가 죄질이 나쁜 겁니다. 보통 협박이면 가벼운 건 벌금 끝납니다. 님 이런 거 아니면 사람들 더 열받습니다. 아니 본인이 좀 집행유예 받고 전과 받았으면 조용히 살지 공무원 준비한다고? 아니 5년 지났으니까 공무원 시험 할 수 있다고? 5년 전에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영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찾아봤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예, 있습니다. 이게 싫어요가 무지하게 말발. 제가 말하기 이상한 게 아니라 저런 분들이 공무원 준비한다고 하니까 사람 뒷박한 거야 이게. 반응이 무슨 생각으로 공무원 준비하는. 2019년 12월 달에 제가 초창기 때 써요. 초창기 때 그때는 제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았어. 지금만큼 지신이 안 좋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싫어요 많이 박았어요. 제가 말하는 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이 공무원 준비했다고 해서 갑자기 꼭지 도는 거야 사람들이. 5년 전에도 이랬단 말이야 반응이. 한번 읽어볼까? 그때보다 여론이 더 안 좋을걸요 아마? 그리고 공무원 공부라는 게 난이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정직이라 해도 난이도가 분명히 있어요. 기본적인 머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아, 나 저분 보니까 약간 좀 갑자기 또 열받네. 제가 봤을 때 3번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3번이 이제 나이를 찼잖아요. 나이가 찼으면 이제 현실 판단해야 돼. 그 전과라는 게 무섭습니다. 송가인님 전과라는 게. 그러니까 집행유예 받았던 것 자체가 협박으로 집행유예 받았던 것 자체가 있잖아요. 죄질이 나쁜 겁니다. 보통 단순 협박이면 벌금은 끝납니다. 벌금보다 더 높은 게 집행유예입니다. 그니까 징역이 나왔다는 거잖아. 보통 집행유예 나는 건 징역이 나왔는데 이 징역이 나온 형을 유예해주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징역살이 하게 만들 수 있는데 판사가 한번 봐주는 겁니다. 자, 법조문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 자, 형법 제62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거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벌금도 있어. 벌금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징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 거야, 지속적으로. 저 일회성을 한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가인님, 제 얘기 들어요. 들으십시오. 일단 공무원 생각하지 마요. 공무원 생각하지 마. 차라리 님 공장에서 일했으니까 차라리 공장에서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직장 들어가겠다고 하는 게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저분이 사실 좀 불법적인 거에 손 댔어 이게. 그게 꼬리표라는 게안 없어집니다, 가인님. 내가 아무리 뭐 열심히 산다고 해도 과거의 그 딱지라는 게 무서워. 그래, 정가를 짓지면 안 돼. 죄를 짓지 말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야. 과태료는 상관없습니다. 과태료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과태료는요, 공기사 임문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공직자 문제가 되는 거는 형사벌입니다, 형사벌.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행정벌. 이것도 잘 모르네. 설명해 줄게. 과태료하고 벌금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예, 주무시고요. 예, 계란 감자 먹다 보니까 얹히셨나 보네. 예, 주무시고. 여러분, 보통 과태료는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뭐예요? 구청이죠. 지자체. 행정기관에서 벌 주는 게 행정벌이에요. 과태료입니다. 예. 벌금 뭐예요? 형사기관. 형사기관 뭐냐? 경찰, 검찰, 법원. 이거 형사기관이에요. 형사기관에서 부과하는 것들, 벌주는 것들. 이 형사벌이에요. 보통 전과라고 하는 형사벌, 형사범죄. 그 집행유예 형사범죄. 님은 교정직이 안 맞을 것 같아. 성격도 안 맞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봤을 때는. 나 어떻게 된게 님이 교정공무원 준비하겠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이게. 님도 만약에 이제 이 영상 올라가면 보겠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절대 좋은 말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게. 다른 공무원들, 교정직 공무원. 죄수들을 관리하고 교화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본인이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다고 하면 누가 좋아할까, 이게. 상식적으로. 뭐, 본인 입장에서는 이 말이 안 좋게 들릴 수 있겠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이도 차고 했으니까 이제 정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착을. 뭐 이것저것 있잖아요. 좀 불확실한 거 도전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내가 거머쥘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제 이 사연 줬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분들 듣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까? 제가 좀 나쁘게 말해 죄송해요. 근데, 이제 저분도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저분이 나이 어릴 때제 방송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또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땀만 먹지 말고 그냥 이제 준비 자격증 같은 준비해가지고 일단 초탁증 계속 일하시고 일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돈 최대한 모아서 다른 이제 정규직 자리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은. 그리고 저분이 좀 정상인들하고는 좀 부류가 달라. 아직도 아직 저분이 좀 철 안 닿았다고 생각해. 예. 너무 가볍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지난 거에 대해서. 가벼운 게 절대 아니거든? 여러분 생각해봐. 아까 그, 뭐, 집행유예? 뭐, 보호범죄 이런 거.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 절대 사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 않거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만약에 고용직 공무원 준비하다 쳐. 그럼 상식적으로 정가 있는 사람이 많을까? 정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 정가 없어. 아니, 전부 다 없어, 거의, 웬만하면. 벌금만 더 늘립니다. 상식적으로. 님도 공장 일해봐서 이게 문신인 사람이 많아요. 문신 없는 사람이 많아요. 이래짐이 한 사람이 많아요. 없는 사람이 많아요. 남자 문신할 수 있지, 뭐. 이니셜 새길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몸 전체를 이렇게 문신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집행유예도 큰 겁니다. 큰 거예요. 그게 평생 남는 거야, 집행유예도. 그래서, 뭐, 지난 건 지난 거니까. 일단은 뭐 기소유예나 공소권으로 쓰이면 괜찮아요. 그거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 그건 사실 전과 아닙니다, 여러분. 뭐 공소권으로 쓴 기소유예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행유예는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일단 다른 데 공장 같은 데좀 알아보고 지원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 만기 다 채우고 공장이 좀 해봤을 때가 익숙할 거 아니에요. 이제 너무 안 좋은 데 가지 마시고 충청도면 이제 공장 일자리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안다고 하지만 저거는 그런 거예요. 그냥 아까 우리 사랑디 사랑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안 본다고 하지만 다 봅니다. 공무원이 그리 허술한 기간이 아니에요. 아니, 공무원 뽑을 때 신경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공직기관에서. 왜냐하면, 지난 조사 한번 드렸다가, 이게 말 나오면요, 타격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그 기관장 다 날라가, 이게.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이미지 엄청 안 좋아하죠. 근데 폴리티오 가기엔 너무 나이가 많아, 저분이.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거든요. 폴리티오 간다고 쳤을 경우에.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올해 못 갈 테고 내년에 가면 32살이고 졸업하면 34살이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번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3번도 사실 장담할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1차 면접 뿐만 아니라, 좀 괜찮은 공장 자리 나오면 일단 지원부터 해보세요, 지원부터. 그래도, 공장에서 일하는 그래도 가다가 있으니까, 안 한 사람보단 그래도 우대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리고 웬만하면 어디 가서 내가 뭐,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아니면, 뭐, 검정고 출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건 얘기해봤자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내가 어디 지각해 잘렸다는 얘기도 안 하는 게 좋아. 해봤자 얻을 게 없어, 이건. 그 문신 같은 것도 대놓고 보여주지 마세요. 그런 거 보여주면 누가 보더라도 본인이 정상을 안 봐, 이게. 앞으로 그런 거 많이 조심해야 돼. 이제 나이가 좀 찼으니까. 행동을 똑바로 하고. 세상에 어떤 편견이라는 게
이게 나이 먹을수록 강해져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하는 거 열심히 하시고 다른 데또 자리 있으면 지원해요. 자격증 준비하시고요. 뭐 제가 좋은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렇다고 제가 이제 와가지고 헛된 희망 가지러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자꾸 촉닥 같은 거 하기에는 또 그렇잖아, 이게. 불안불안하고. 그럼 이제, 만약에 본인이 문신을 안 했으면 토시를 안 껴도 되잖아요. 그러면 토시 끼지 말고 문신 보여주세요, 그럼 사람들한테. 어떤 반응 나오는지. 토시 안 끼고 일한 적 있어요? 문신 보여준 상태에서 일한 적 있어? 아무래도 여름엔 반팔로 일할 거 아니에요. 날씨가 더우니까. 아, 일하는 직원들한테 내가 이런 문신 있다고 보여준 적 있어요? 뭐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 갈아입을 때볼수 있는 거니까. 보통 이제 일할 때 근무복 입으니까. 뭐 타이시에서 옷 갈아입으면 볼수 있거든요. 이게. 아니면 샤워하고 나올 때도 볼수 있고. 근데 보통 일반 남자를 하더라도 물론 요즘에 워낙에 문신 같은 게 대중화되어 있긴 한데 그 문신이라는 것도 인션이나 가벼운 거 정도에 한정되는 거지. 그 미래지메이 같은 거는 아무리 봐도 남자들이 봐도 사실 좀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아 이게. 그러니까 요즘 문신한 사람이 많은 거 알고 있어. 여자 문신하잖아. 근데 그런 간단한 문신 이해할 수 있어요. 간단한 문신 이해할 수 있는데 문신 안한 사람인 게더더 많지. 그러니까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근데 남자 여자는 몸막 허벅지는 아니면 이제 막몸 보이는데 문신이 전반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문신하신 분들이 그런 행동 많이 합니다. 아니, 쓰레기로 본다기보다는 안 좋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또 뒤집어엎을 수 없는 게 현실이 그래, 현실이. 현실이 그런 문신한 사람들이 사건 사고 많이 일으킵니다. 각종 사건 사고. 그러니까 그건 님 사정이에요, 님 사정. 그런 거안 알아준다, 현실에서는. 언어 풀리면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현실에서 그딴 거안 알아줘. 그런 거 누가 알아줘?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문신 안한 사람이 착하게 살까? 문신한 사람 착하게 살까? 그리고 세상에 뭔가 그런 나쁜 사건 사고 있죠. 뭐 음주운전이나 폭행이나 아니면 뭐 그런 각종 구설수. 누가 일으켜요? 물론 문신하는 사람도 이렇게 이제 확률적으로 누가 더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문신하지 말라고 여자분들한테 그도 말씀드리는 게 문신을 이렇게 막큰거 하지 말라고 해요. 큰 거. 다 우회하면 다. 이니셜 같은 것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어쩔 수 없어요. 뭐 문신 지우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안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지,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있잖아요. 좀 정부 치고 여할 수 있는 곳 들어가시고 돈 열심히 모으세요. 열심히 사시고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는 나이 먹었으니까 따만 먹으면 안 되겠죠. 아무튼 오늘 사연 감사드리고 제가 쓴소리한 거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좀 이해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돈 많이 버시고 웬만하면 연말까지 좀 일했으면 좋겠는데 연말까지 일해야 성과급 나오니까 현차는 또 촉탁지가한테 성과급 주거든요. 그러려면 올해 넘게 일해야 돼. 올해 무사히 넘어가야 돼 이게. 3번이 결론이에요 제가 봤을 때 3번. 아무튼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좀 이제 딴짓하지 말고 열심히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